아이 좋습니다. 개잘텔 정도가 아니에요? 개잘텔. 개잘텔인데요. 개잘텔. 개잘 먹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잘텔이다 보니까 울렁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울렁증 없는 텔레. 네. 울업텔. 울업텔 개잘텔. 기어타임즈. 네, 내쉬 기타입니다. 오늘 버스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쉬 T63 모델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내쉬에 이제 뭐 저희가 S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네. T는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쉬에서 T63은 4개를 했었네요, 저희가. 2020년에 스쿼드 아닐 때, 스쿼드 전에 2개를 하고요. 그리고 2023년에 저희가 또 2대를 했어요. 2020년에 했을 때는 T63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이 적당히 매운 할라피뇨 라이트 에이지드. 라이트 에이지드가 라이트 에이지드가 아니고 라이트 에이지드. 제대로 에이지드 됐다. 이렇게 해서 9.0, 9.5 이렇게 나오고요. T63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 또 10월에 2020년에 했던 모델은 선생님은 스트라이크. 아, 볼링공 같은 디자인이라고. 네, 네. 저는 이게 그 라이트 에이지드 블루 스월 색상이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블루스 수월하게 9.5 9.5 이게 진짜 생태계 파괴종이에요. 늦게 출발해가지고 많이 잡아먹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스쿼드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스쿼드 브랜드별로 한 대씩만 남기자라는 거를 하게 된 것도 얘 때문입니다. 예. 얘가 그 10위권에서 거의 한 7, 8대를 4시간 잡아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재미가 없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2023년에 썼던 내쉬 T63 미디엄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로즈우드 모델이 81점. 선생님은 펑크 49. 이게 샘 49 모델이었고. 예. 예. 선생님 펑크 49 주셨고요. 저는 적다 생존. 적다 생존. 적당히 따뜻해야 생존한다. 적다 생존. 네. 드렸고요. 야. 그리고 T63 그 라이트에이지드의 샘 50 시리얼 넘버 모델 쇼라인 골드 로즈우드였는데요. 이건 82점. 금빛 딱따구리 금딱구. 저는 개인 잘 먹는 텔레 개잘텔. 금딱구 개잘텔. 네. 아, 왜 이래? 수준이 왜 이렇게 줄게. 툭툭툭툭 떨어져. 처음엔 괜찮다가 금딱구 개잘텔이 뭐야?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진짜 아, 이렇게 한 줄 평이 점점 후져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한 줄 평이 후졌다는 거는 기타 그만큼 좋다는 거. 아, 맞아요. 더 이상 줄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좋습니다. 개잘텔. 개잘텔. 네. 이것도 개잘텔인데. 네, 금딱구 개잘텔. 네. 네. 볼게요. T63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이고요. 이거는 아틱 화이트 색상입니다. 색깔 좋네요. 이뻐요. 이거는 이제 시리얼 넘버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는 뭐 49, 50 이랬잖아요. 이번에 네. 116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116이라고? 네, 샘 116. 참 성의 없이 쓰죠? 이렇게 시리얼 넘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 성의 없게 쓰는 게 진짜 참... 참 성의 없어요. 409만 원이에요. 네. 메린... 아, 싸다 이거. 네, 싸죠. 네. 요새 기타 가격 생각해보면 진짜 천사 같습니다. 네, 409만 원에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38kg. 무게도 가볍고. 두께는 45+1mm, 12프렛 뒤둘레는 78mm입니다. 네,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엘더 사용하고 있고요. 아틱 화이트 색상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넥은 노스웨스턴 하드 메이플 미디엄 C쉐임 넥이네요. 역시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시에 연필 깎아놓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연필 깎은 느낌이에요. 네, 헤드머신은 고도 빈티지 스타일 15대 1 기업이. 네, 너트는 그라파이트 셀프 루브리케이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윤활. 네, 뭐 아, 이러고 뭐 나와 있습니다. 매끄럽나 봐요. 네, 매끄럽한 거. 너트너비 41.3mm고요. 네. 다다리오에 010 게이지 레귤러 니켈 스트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률반 지름 253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던롭 6105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넥은 롤러 빈티지 브릿지에는 롤러 스페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롤러 픽업 세트예요. 컨트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브라스 세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튜니 밸브고요.
마샬이고요. 살아있네요. 네. 톤도 살아있고 좋네. 뭐, 여전히 좋은 여전히 소리. 여전히 좋은 소리. 되어야 되어야 역시 계절텔. 예. 개인 잘 먹죠. 예. 저 레드락스. 좋습니다. 개잘텔 정도가 아니에요? 개잘텔. 개잘텔인데요? 개잘텔. 개잘 먹네요. 좋습니다. 개잘텔. 저 코러스 리버브 딜레이. 이렇게 계절텔이다 보니까 울렁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울렁증 없는 텔레. 네. 울업텔. 울업텔 계절텔.
이야 좋다. 아이, 멋있다. 좋다 좋다. 아우, 계잘텔 우럽텔 힘조텔 뭐. 죽여야 좋다. 아, 좋다. 다 좋네요. 네, 진짜 이 내쉬의 텔레는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팬더의 원시적인 텔레하고 좀 가는 길이 다르죠. 네. 좋습니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블루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네. 역시 T 역시 T63 네. 강렬한 개인과 함께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주 평 드릴게요. 모자랄 줄 알았는데 네. 남네. 모자랄 줄 알았는데 남네. 남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그 원시적인 텔레와 좀 차별화되는 이것이 예, T63이 좀 전략이 아닌가. 개인도 잘 먹고 힘 있고 네, 그래서 텔레 울렁증을 타파해주는 이것이 새로운 어떤 비전이다 해서 내쉬 텔레비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쉬 텔레비전. 네, 내쉬 텔레비전 좋네요. 좋아요. 바로 스카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81점, 81.5. 지난번 82점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T63 라이트에이지드 오늘 아틱 화이트 모델로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S57로 갑니다. 오. S57 미디엄 에이지드 블랙 색상. 뭐 SO7도 뭐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시간은 또 SO7 데저트 샌드 그리고 마지막에는 JM63 네, 아주 또 기대가 됩니다. 멋진 JM 스타일의 기타까지 내쉬 총 3대 남아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S57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에브리데이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